압력 스위치의 역할. 압력 스위치는 냉동 시스템 운전 중 고압부와 저압부의 압력을 감지하여 설정한 압력 이상 혹은 이하가 되었을 때 장비의 온오프 신호를 제어하여 설정한 압력 내에서 냉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왼쪽에 LPS, 오른쪽에 HP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압부 압력, 고압부 압력 신호를 제어하여 자동 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듀얼 압력 스위치 각부 명칭. 사진상에 보이는 듀얼 압력 스위치는 저압 차단 스위치, LPS와 고압 차단 스위치, HP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압 제어, 고압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압 차단 스위치 LPS는 저압 설정값과 편차값을 사용하여 장비를 접점 제어하며 고압 차단 스위치 HPS도 LPS와 동일한 방법으로 장비를 접점 제어를 합니다. 더불어 고압 차단 스위치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 복귀 버튼을 이용하여 재가동합니다. 저압과 고압 설정 압력값을 조정하는 나사와 편차 압력값을 조정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저압 차단 스위치와 고압 차단 스위치를 온오프 제어할 수 있는 A접점, B접점, C접점이 각각 두 개씩 있으며 장비가 정치하는 고압 설정값, 고압 차단되어 재가동 시 사용하는 수동 복귀 버튼, 차단 압력값을 조정하는 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PS의 내부를 보시면 현재 설정 압력이 0.2MPa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 설정값 상단에 조정 나사를 드라이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압력 설정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압력 설정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 바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 눈금은 차압 설정값을 나타냅니다. 차압값을 설정하여 장비의 운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비는 설정 압력값보다 높으면 운전을 시작하여 설정 압력, 편차 압력에서 정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운전 범위가 온도 스위치 방식과 차이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차압값의 경우는 상단 조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 상승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하강합니다. 영상에는 0.5바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본 압력 스위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조정 압력값과 실제 운전 정지 압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여러 차례 조정하여 적정 압력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압 차단 스위치 압력값 세팅 방법. HPS의 내부를 보시면 현재 설정 압력이 0.8MPa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 설정값 상단의 조정 나사를 드라이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압력 설정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정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압력 설정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HPS의 동작은 장비 압력이 설정 압력값을 초과할 때 장비를 정지하게 됩니다. 복귀는 압력이 설정 압력 이하로 떨어진 후 수동 복귀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회로 구성 순서는 먼저 라인 트윈 마이너스 라인을 구성합니다. NFV 차단기 스위치 마이너스 라인 출력단자에서 레드램프 출력단자, MC전원 출력단자, 컴프 출력단자, CFM 출력단자, 전자밸브 SV 출력단자 순서로 마이너스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라인을 구성합니다. NFV 차단기 스위치 플러스 라인 출력단자에서 레드램프 입력단자로 연결하고 레드램프 입력단자에서 비접점 푸시버튼 PB2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B접점 푸시버튼 PB2 출력단자에서 MCA접점 푸시버튼 PB1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A접점 푸시버튼 PB1 출력단자에서 MC전원 입력단자로 연결합니다. 다음 B접점 푸시버튼 PB2 출력단자에서 MC보조접점에 A접점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MC보조접점 A접점 출력단자에서 MC전원 입력단자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B접점 푸시버튼 PB2 입력단자에서 MC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보조접점의 A접점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MC-A접점 출력단자에서 LPS의 C단자로 연결합니다. 다음 LPS의 H단자에서 컴프 입력단자로 연결하고 컴프 입력단자에서 CFM 입력단자로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LPS의 L단자에서 전자밸브 SV 입력단자로 연결합니다. NFV 차단기 스위치를 온시키면 레드램프가 점등합니다.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되어 A 접점이 폐로되므로 MC가 자기 유지되고 저압 스위치 LPS가 H 접점인 상태이므로 압축기와 응축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밸브 SV는 닫혀있는 상태이므로 압축기 저압축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압축기 저압축의 압력이 떨어져서 LPS 접점이 L로 바뀌면 압축기와 응축기는 정지하게 되고 전자밸브 SV는 열리게 되어 다시 압축기의 저압축의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압축기 저압축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LPS 접점에 다시 H로 바뀌게 되어 압축기와 응축기가 동작하게 되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PB2를 누르면 MC가 소자하여 MC의 A접점은 개로하게 되고 모든 운전은 정지하게 됩니다. NFB 차단계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레드램프가 소동하게 됩니다. DC24V 파워 모듈에서 마이너스 단자를 마그네틱 컨택터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마그네틱 컨택터 마이너스 단자에서 압축기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압축기 마이너스 단자에서 응축기 팬 모터의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응축기 팬 모터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자 밸브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DC24V 파워 모듈 플러스 단자에서 푸시 버튼 2의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푸시 버튼 2 출력 단자에서 푸시 버튼 1 입력 단자로 연결합니다. 푸시 버튼 1 출력 단자에서 마그네틱 컨택터 플러스 단자로 연결합니다. 푸시 버튼 2 출력 단자에서 점프 연결하여 마그네틱 MCA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MCA 출력 단자에서 MC 플러스 동작 전원 단자에 연결합니다. Push 버튼 2 입력 단자에서 점프 연결하여 MCA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MCA 출력 단자에서 저압 스위치 C 접점 단자에 연결합니다.저압 스위치 H 접점 단자에서 압축기의 플러스 단자로 연결시키고 응축기 휀 모터와 점프시킵니다. 저압 스위치 L 접점 단자에서 전자밸브 플러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저압 스위치의 압력값을 설정합니다. 저압 스위치에는 두 개의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나사를 조작하여 운전 압력을 설정합니다. 왼쪽 나사를 조작하여 차압을 설정합니다. 영상에서는 운전 압력 값은 2바, 차압 값은 1바로 설정하였습니다. DC24V 전원을 켭니다.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냉동 시스템이 운전을 시작합니다. 현재 저압축 압력은 3바로 설정 압력인 2바보다 높으므로 접점이 C에서 H로 연결되어 압축기, 응축기 휀이 동작하게 됩니다. 저압축 압력이 1바보다 낮아지면 저압 스위치 C 접점과 연결된 접점이 H에서 L로 변화합니다. 압축기, 응축기 휀 모터는 정지하고 L 접점과 연결된 전자밸브는 열리게 됩니다. 전자밸브가 열렸기 때문에 냉매가 다시 흐르면서 저압축 압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저압축 압력이 이바보다 높아지면 접점은 다시 L에서 H로 바뀌어 압축기, 응축기 횟모터가 동작하고 전자밸브는 닫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압 설정값에 맞춰 냉동 시스템이 자동 운전됩니다.